속으로. 지치고 들어
떨어져도 미련하게 달릴게 지키고 다쳤던 상처 따윈 내 준치 해는 저물고 어김없이 난 집을 향해 집으로 오는 길은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해 고단한 세상에 우린 희망을 찾아가 세월이 흘러도 이 길을 달려가겠지 탈바 너무나 기가 차 칙칙폭폭 달려온 지 서울 상경 6년차 세상은 나란 놈을 시험에 시험을 거듭해 무엇보다 현대인에게 쇼맨십이 저급해 내 친구 철중이의 꿈은 국회의원 치고박는 세상 꼬라지 마치 사과 윙은 나의 밑에 나 지금 너의 무대 나 지금 너의 품에 나 지금 달려갈게 아는 사람은 알겠지 파팔티로 3년 동안 겨울을 버텨왔어 살을 잃는 칼바람이 내 목을 베고 갔어 어젯밤 꿈속에 날 두고 가버린 첫사랑이 내 팔을 베고 갔어 여러분이니까 동프리입니다. 예, 이틀간 좀 쉬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현재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지금 아까 잘 못 봤는데 지금 비만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하죠. 윈도우에서 지금 비만 계속 내리고 있다 해가지고 예, 물론 곧 그치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으면 뭐 별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가 오는 와중에 이렇게 몸이 좀 그나마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하면서 오늘 한번 방송 진행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슨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요. 네, 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 갈 기온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 낮 최고 기온도 26.9도로 갈 기온 가운데 비가 계속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또 비 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윈도우스가 곧 그친다고 나 이제 또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예보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뭐 비가 내린 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우선적으로 예, 제가 몸 상태에 대해서 자꾸 좀 설명을 좀 하겠는데 지금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 잠깐 엄마가 전화와가지고 예, 한번 계단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전화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 좀 걸린 게 있는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은 병원 한번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조금 멍드는 느낌이 드는 거 외에는 크게 걸리적거리는 건 없는 것 같다고. 살짝 멍이 드는 그 느낌 아시잖아요. 왜 그 무릎에 멍이 들어 있으면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아빠가 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일단은 뭐 제 몸 상태 그렇다라는 것만을 좀 알아주셨어요. 일단은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문제인 거니까. 게다가 또 제가 지난주에 빨래할 때 좀 미끄러져서 그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어제 다친 거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3일 전에 운동하다가 다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버무렸는데 지금은 많이 지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병원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요 음악 듣고 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9분으로 가릴 기회 있고요. 몸 상태는 이제 좀 많이 나아졌다 그러고 하지만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이제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 부상 당하면 어떻게 갈비뼈 부상 당하면 진짜 저 지금 개고생합니다. 진짜로요.
주말에 개고생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 잘 보고 특히 이제 미끄러지는 거 없는지 좀 더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험해요 진짜. 갈비뼈 다치면은 나중에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그 얘기하니까 나중에 또 골무면은 또 수술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잠깐 좀 설명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좀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도 좀 살짝 좀 했는데 물론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번개 치면요 방송 중단할지도 몰라. 진짜 거짓말 안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오시는 분들 한해서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한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아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PC를 좀 해가지고 제가 요 시점에서 여름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장마가 많이 비가 내리고 있었으니까 장마비가 이제 많이 내리고 있던 시점에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도 하고 뭐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와중에 비가 완전 우르르 꽉꽉 내려 그런 시절이었거든. 장마비가 엄청 많이 내렸던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번개도 내리치고 뭐 하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게임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에 컴퓨터 오프하고 이제 다음날에 이제 사실 컴퓨터 켰거든요. 다음날에 이제 컴퓨터 켰단 말이야. 그랬는데 컴퓨터 키를 안 켜지는 거야.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전원부에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그런 건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해가지고 계속 눌렀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그 PC를 들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 강변역 아시죠? 그 지금은 이제 여기 밖에 있습니다만 그쪽 이제 동서울터미널 근처에 그 박리 아파트라 해가지고 그쪽 아파트에 있는 그 상가 쪽에서 저희 아버지 지인분 있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인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번개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에? 번개 먹었다고요? 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서 나름 좀 놀라가지고 그 하시긴 하는 말씀이 요즘 그 장마철 되면 말이야 그 번개 많이 들리시잖아. 그래가 그 번개가 그 피레칠 타고 가다가 그 코드에 그 전원이 온되어 있으면은 대기전력 타가가지고 그쪽 이제 파워서플라이를 타게 들리시죠. 예. 우렁꽉과 지금 불안해라. 어쨌든 계속 지나갈게요. 예. 그 우렁꽉과 그래가지고 진짜 상대 이기가 돼. 어쨌든 그 번개 먹어가지고 말이오 그 대기전력 타고 파워서플라이를 타서는 그걸 고장내고 그러거나 이거 요즘 그 위험한 거요. PC 입장에서 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좀 황당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우르르꽉거리 이 시점에서 있지요. 이 시점에서 이 버기 내리 시점에서 보면 또 이거 타고 올까봐 지금 걱정이어서 지금 녹심초사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하려고 하는데도 막 이게 번개 내리시면요 이거 타고 오는 거 아니야 해가 하는 경우 좀 많거든.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갈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갈고 나 이후에 지금 좀 신경 멈췄어요. 막 대기 전력 하기 위해서 그 전원 PC 전원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오프해 버리고 잠드는 그런 습관이 좀 생겨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그럴까봐 나를 좀 노심초사해. 정말 그렇거든요.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그 밖에 나가실 때나 아니면 이제 잘 때 늘 항상 그 파워 서플라이 끄고 주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생합니다 진짜 나중에는. 게다가 요즘 파워 서플라이 좀 비싸잖아요. 어쨌든 조심하시고요. 일단 음악 듣고 메인 벨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last. It's that bomb track. Vocalizer impact. Coast is back. Back with a black back. Soldier sits your dome in a form of frag. Input into my distressor. Try to get a rep with all this honor. Better watch your back with a backstabber. Sharp fighters back over the platform.현재 시간 16분에 가입해 있고, 트위치로 오신 분들하고, 그리고 유튜브 시간에 모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현재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6.9도로 가입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또 우르르 꽝꽝거리고 갔구나. 진짜로. 어쨌든 바깥 상황이 그만큼 위험한 만큼, 여러분들 PC, 웬만하면 이제 끝, 전원 오프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항상 파워 서플리 꺼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전기 타고 온다고, 아시겠죠? 어휴, 저는 좀 트라우마 있어요. 어쨌든, 예. 자, 그리고 영상 업로드 공지 하나 해드려야죠. 블루 아카이브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예, 에덴 조약표. 예, 지금 2단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아마 내일까지는 예, 영상이 업로드 된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이스 샤워표, 예, 아시죠? 예, 우마무스메 라이스 샤워 그 영상 모음제,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뭐 여러가지 뭐 질문 있으시면요. 댓글도 많이 남기시고 구독과 좋아요. 예,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제 리메이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 리메이크 할 것들 이제 잠깐 좀 보여드리면 지금 파랜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파랜드 택티스 1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마이 이렇게 그 이렇게 지금 취소선이 걸려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실행을 못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행이 완료됐다라는 거에서 일단 과로처럼 완료해 놓고 이러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트메어 같은 게 영문판이 있고 지금 한글판 같은 게 블로그가 이제 비공개로 내려가는 말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예,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안 되고 동결세계도 일단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작업 중이라는 점. 아마도 그 블루아카이브 끝나고 나면 아마 순서대로 갈 거예요. 예, 순서대로 제가 방송했었던 대로 순서대로 이제 갈 생각이기 때문에 또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카작 같은 게 배포자가 이제 삭제해버린 말이 못했다는 거. 그렇게 돼서 못했다는 것이 또 아쉽긴 하겠고요. 예. 그 외에 마녀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죠? 예, MV버전이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완료했다는 점. 그 외에는 좀 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중간에 그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요 제가 다시 방송을 해서 예,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여러분들 이제 건강 있다를 유념해 주셔야 할 텐데 정말로 예, 건강 있잖아요. 예, 건강 같은 거 진짜 유념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특히나 예, 아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끄러져가지고 예, 갈비뼈 예, 좀 한마디로 이제 크게 당할 뻔했죠. 정말로 예, 여러분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고생하고 어쨌든 예, 지금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비가 또 내리고 있고 예, 여러분들 예, 그 비가 내릴 때 좀 번개 내리실까봐 예, 걱정인 거는 좀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그 뭐랄까 좀 내일까지도 또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는데 여러분들 비가 내리면은 예, 로망이 이제 생길 거라 생각하잖아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뭐 멘트를 그냥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무리 짓다 했어요. 어설프게 마무리하는 거는 몇 번째일지 모르겠다. 어쨌든 예, 잠시 후에요. 예, 1시 30분부터 예, 파랜드 택틱스 워 예,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시죠? 예, 명장 리메이크 실황이라는 거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으면 알아주셨으면 하겠고요. 잠시 후에 1시 30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지금 시도 팔로우 맵스 지금 시도 구독과 좋아요 아프리카보다 추천과 찍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눈가에 고인 눈물 그대 알아볼까요? 이제 떠나야 할 그대가 흐르고 있죠. 내 맘 한 구석 꼭 담아도 사랑한단 그 말이 아직도 입가에 맴돌아 날 눈물 짓게 해. 나의 마음만으로 아직 부족한가요? 사랑만으로 난 안 되나 봐.
자, 아, 그러면요, 오늘, 파랜드 택티스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말부터 지금 풋볼, 아프리카 분들, 그런 것 되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준비한 동안 좀만 기다려주세요. 슬레이트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긴 있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잠깐 좀 여기서 좀 제어판 있는 거 좀 확인 좀 해야겠어요. 여기서 좀 마우스 좀 느려진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 이제 빠르게 나오는 거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그 당시에 속도가 이랬나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 준비해보도록 하죠. 예, 자. 잠깐만. 여기 접혔구나. 이거 여기 밑에도 고정형이나. 근데 이거 더러워지면 좀 그렇거든요, 저는. 위에만 이렇게 살짝 붙여놓은 거라. 그죠? 이때 이렇게 잡고 하죠. 오케이, 됐죠? 예. 아버지에 대한 과거 이야기가 뭐 나왔었고 또한 리안하고 레온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복 남매 지간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 부분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좀 짧게만 얘기했는데 길게 하면 여러분들 노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잘라서 얘기하자면은 우선적으로 아비이 이전에 그랜이 버스하고 요크간에 이제 전쟁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물론 버스 쪽이지만요. 버스로 쪽에서 이제 참전하게 될 것만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예, 어지러운 망망, 예, 그, 대지에 떠돌다가, 그만, 예, 마족이 있는 곳에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예,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되고, 물론 이제 가족도 있는 상황이었긴 했었습니다만, 예.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눈이 맞아져 버린 바람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답이 리안이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이미 또 계속 꼬여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딸이랑 함께 잘 살고, 그러면서, 독립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마족들만의 독립국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폼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그 결과는 아마 프로, 처음에 있었던 첫 번째 스테이지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카이제 군사들이 또, 텔러 호크를 부르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자, 어쨌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 다리를 잘 건너서, 건너가기, 이는, 이는 형국의 게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라 마이프트 띠고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분들, 추천과 즐길 때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보자고, 일단은, 뭐, 다른 걸 뭐 봐야겠다만,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이제, 누가 탱커진으로 나서가지고, 예, 힐링 잘하고 해야 하는 그런 형국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레온이 먼저 앞서가고, 근데 지금, 브라인이 앞서 나갔을 때, 제일, 되실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브라인을 먼저 앞세우고 한 이 정도 앞서 나가면 이제. 근데 진짜로요, 이런 경우는 진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딱 느껴지긴 해. 다만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잘 이겨내냐가 이것도. 근데 정말로요, 제가, 그동안 그, 초창기에 플레이 했었을 때, 잠깐 기억을 들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 했는데 어쩌지 잘 플레이가 하긴 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제가 초창기 때는요, 약간 설명하기 있는데, 진짜, 노잼이었던 거는, 지금도 노잼인데, 뭐. 네. 안 그래요? 예. 어쨌든, 예. 아마존의 스도 있고, 자. 앞니에게 막막하다. 가자고. 아직 아직 움직이 없어, 지금.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후방에서 어그로 한번 끌어주겠다라고 지금 그 움직이고 있대. 어그로가 뭐예요, 어그로가? 정말로요, 힐러가 좀 많이 좀 해결해 줘야 돼. 근데 큰일 났지, 지금. 아이템 같은 거 지금 다, 정리하지 못했죠, 지금. 캐시터 지금 정리를 못했어, 좋더라고. 이거, 마셔 쪽도 정리해. 뇌신의 군, 이거를, 어디냐, 아, 지금 팝이 지금 펄펄 갈 수 있어. 아마 히티다벨리는, 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화면이 그래서 유신의 공부. 아, 이거 똑같은 게 있구나. 아, 이걸 팔자. 풍미운 거 이거 이 정도까지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움직일 만한 게 또 반대집에 이거는 아 레오나고 가인입니다. 템플릿 있어가지고 너무 쇼시해요 너무 졸려요. 원치로 올리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 다 됐지. 나 보자고 이제 오겠지. 왜 왜 안 와? 여기 오냐? 싸자지가 없네. 여기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슬래시로 너희를 그냥 날려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일단 신중해야겠죠. 머리를 좀 잘 봐야겠다. 머리를 잘 봐서. 다구리 당하지 않아 손을 세줘야 돼, 웬만. 됐어. 근데 진짜 저를 몰랐는데요. 그 지난 방송 때라, 지난 방송 때, 플래셔가, 관통 능력이 있을 거라고 날 예측을 못했어, 진짜. 거짓말 못했어. 생각으로, 지난번 방송 때, 아무렇지 않게 슬래셔를 썼더니만은,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예. 완전 나가리가 됐어.
하마터 라이프가 진짜 나가리가 돼버렸고 조금만 가서 바뀌었고 얘는 끝났어. 이렇게 해주면은 플래셔의 위력이라는 게 이런 거다 라는 걸 알려주기. 아, 그나저나 일이야. 너무 멀리 갔는데 버터플라이어 수준이 있네요. 머리 상이 좀 안 되겠죠 지금. 자리도 없어. 오케이 뭐 그 정도 나쁘지 않지. 나올 수 있고 이봐 옆구리 비면 안돼. 옆구리 얼마나 아픈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 아프구만. 어디로 갈까? 그러면 힘 주는 거 아니겠지? 아 이러면은 난 알겠는데 그쵸?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불가능해. 난감하 우리 이건 좀 에반데. 아 둘 다 슬립 걸렸어 씨. 아 어떡해. 생각을 잘 하는데 나이트를 있다가 막 때려줘. 가는 길 없지요. 그러면 얘는 끝내고 레벨 20 올라가고 오피라는 마메이드가 되는데 머메이드가 맞는 표현입니다. 아 이건 잘못됐죠. 그러나 오 크리티컬이지. 이 게임은 크리티컬이다. 와 이 100길 오호호 이 게임이면은 무서운 거죠 라고 얘기하나봐. 그러면 조금만 앞으로 가야겠다. 리프라이스라면은 아 그게 안돼서 이해가지요. 중간에 길이 막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패럴라이즈를 패럴라이즈 이브라이라고 나와있지만 저는 패럴라이즈 오늘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레벨 18로 올랐는데 그래 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쉽게는 안 봐준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플래시백 버스터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아 많이 아쉬웠네. 많이 아쉬웠어요. 아 역시 이거 손에 찍을 만한 그런 머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좀 치료라도 해야지. 치료라도 좀 해야지. 먹이는 것도 거리가 안 되고 진짜 아주 아쉽네 이거. 그리고나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안 걸렸다고.
이러면은 그런 건 당연히 일단 리커버 시켜. 안 돼, 때리면은 재미 더 받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지. 그 다음에 나 90이야 되니까 뭐 잡숴가지고 싶어요. 됐어. 오케이. 앱에 21로 올랐고요. 이거? 어. 자, 리아이저 아티스트 섀도우 보우 와서 이브라이어 쓰는 거. 그래서 이제 패널라이즈는 안 걸려. 안 돼. 이걸로 컷. 8포인트. 컷. 그 다음에, 방금 끝났나지요? 끝났을 거 아마. 이제 다리는 건넜어요, 이제. 중요한 거, 대부분, 이제, 다리를 건넌 이상은, 대부분 다리 건넌 이상은, 할 일은 이제 없다. 아, 맞다. 뒤지기를 노리는 거 입고 있었지, 뒤지기 조심해야겠네. 야, 무만 힐링부터 하자. 힐링부터 해가지고. 힐링.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안 좋아요, 지금 시점에서. 크리티컬. 이러면은 끝났네. 앱에 19로 올랐고요. 예. 그래서 플레임버스트를 필뱅이라도 쏘긴가 근데 필뱅? 띵 필뱅 거리도 아니냐. 에이씨, 풀뱅이라 쓸 수 있을까 생각했군요, 진짜로. 풀뱅. 근데 풀뱅을 인정 안 해요. 진짜 아쉽네. 그래도 이제 얘는 끝났어, 어차피. 그리고 그 다음에 시티 무기 있어야죠. 90하고 90이라 지금 꽤 떨립니다. 힐링 타임 있나 근데? 그거는 없네요. 네. 미안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쪽도 멀리서 바뀌었고. 됐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좀 얻어주세요. 아이템 좀 얻어주세요. 케이메요. 별로 왜 쓸 데가 없겠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끝. 우후! 데미지가 좀 많이 세졌어, 지금. 데미지 좀 세졌어.
전까지만 해놓고도 잘 안 죽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풀백 머리가 안 돼. 아씨 왜 이럴 때마다 거리가 안 돼 진짜. 가끔 거리가 안 되면요 좀 짜증난다. 어쨌든 플래시방 라리 풀백은 먹여줘야겠다. 그나저나 저기 넘어서 근데 할 수 있을까? 조금 지난번 방송 때 그걸 활용할 수도 있긴 있어요 물론. 예. 헤이스트로 쓰자. 헤이스트 써가지고 방어철을. 이것도 크리티컬인 것 같네, 그치? 아, 조금 크리티컬. 와. 이런 식이 줄을 몰랐다. 여기서, 되게 태우가나? 나쁜 의도지만요. 예, 나쁜 의도예요. 진짜, 나쁜 의도 중에 나쁜 의도죠? 예, 여러분. 지난번 방송 때 한번 참고해보세요, 진짜. 나쁜 의도 중에 나쁜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좀 알아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레벨 올려주면은 그나마, 낫지. 여기서 이제 박격포 때려버려.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봐야 오네. 어스라벨, 체인메일은 근데 지금, 써봤자 좀 소용없어가지고, 이거 체인메일. 체인메일 쓸 사람이 일단 방어력 샀던 거죠. 반대드 메일. 체인메일이 지금 26. 이거, 3이 일단 준 게 좋겠다, 그치? 3이. 방어력 20. 이거를, 3에게 주고. 스피트 메일은, 필력어, 스피트 메일. 반대드 메일은 아 마샤 접병 접병을 넣으면은 3에게 마샤요 이제 마샤가 스피드 메일이 가지고 8. 오케이. 아 중간에 이렇게 뜨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 섀도우 좋대요. 섀도우 좋아하니까 아 이제 아이스 블레이드 있구나. 근데 지금은 이걸로 끌려요. 섀도우 뭐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리안이 가지고 있나? 리안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로 빌려요. 일단은 아 그래 서포트 보고 줄때 했나? 그래도 이건 나 오 그거 걸리셨구나. 그리고 일단은 일단 필터링 걸면은 조금 그러니까 그 팝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양보야 양보. 이따가 또 분석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거 권항이요. 예,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주고 싶다. 레벨 20 올랐고요. 마샤를 써 메이샤를 이렇게 했다. 메시아가 맞는데 저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아마 나 오피가 좀 오고 골드 먹고 745개? 맞다 이거 배 아프죠? 어 그래 상관없어 이렇게 해주면은 어 뭔가 기야 손을 꼬부린다 보다 그치? 조금 아쉬운데 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또 그나마 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확실해 여기. 그다음에 또 앞서 없어? 아 앞서 왔어. 다음에 어.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어. 좀 어그로를 끌어줘야지. 내가 온포로를 끌어줘야지. 얘들 현명하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나겠다. 한 요정도 그려서 여기서 장풍 좀 쏴줘야겠어. 장풍 자 나봐 임백신자.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노갱이래. 내가 갑자기 열혈강호가 생각났네. 아까 그 열혈강호가 아주 재밌어가지고 내가 가끔 열혈강호 좀 거기 나오는 거야. 근데 요즘 열혈강호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언제까지 봤더라? 기억도 안 나지. 뭐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번에 일단 먹어야. 근데 이거 먹힐까? 근데 이거 잘 안 먹힐 수도 있거든. 얘도 하여튼 그 흑계열이니까 아 돼지계열 봐봐 같은 애. 이렇게 해주면은 어 이렇게 해가지고 패널라이즈 걸 수 있나 근데 이거? 어 한번 해보자고. 아 어쩔 수 없어. 이게요 라떼 그 장난치면은 조금 그러겠는데 그쵸? 네. 이거는 뭐 그래 상관없지 지금은 어 상가를 빠지고 어, 여기서 또 버튼 어, 다 얻어가야 돼. 거리가 안 돼. 한 대는 때려줘. 어느 정도 40개 어. 상황 잘 보고 나서 왔어. 풀뺑을 또 먹여줘. 풀뺑만 먹여주고 있다는 풀뺑을 잡아. 레벨 19 올랐고, 우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죽거나 말리거나. 뭔가, 장난이야. 일단, 이렇게 철철고. 일단, 앞으로 가가지고, 아이템이라도 없어. 마샤, 지금 아이템 상황도 좀 봐야겠어. 나머지를 필기하나 한 대를 때릴 수 있나? 한 대를 때려줘. 어? 그걸 피하냐? 아하이 아 이걸 피할 줄 몰랐다. 근데 아까 드래곤이 피하는 거 보셨나? 내가 처음 봤어. 진짜 보지마. 지금 한 대 더 때려보시면 내가 참고 봐. 아버 방어를 해가지고 수상했어요.
사이만. 와, 밥이 한 3분의 1을 깎아먹었네, 와. 이러면은 좀 문제있죠, 지금. 뭐, 레벨 차이가 난다. 밥을 레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은 생각 못했어. 그래도, 예. 이 지는, 몰랐겠지. 여기서 이제 패널라이즈 자원자 걸리자고, 이거라. 한번 걸고 어떻게 될까, 아, 안 먹히는 것 같지, 지금? 그래도 이따 먹히겠다. 1연. 그나마 다행이네. 그래도 뭐 때려주면은 안 깨어나. 안 깨어나. 시스템에 불러서, Something on your mind! 하면서 이렇게 떨어고 먹어. 끝났어, 어차피. 시크릿 아이템도 없다. 후! 일단은 1라운드 이렇게 끝. 마모나크, 이세키노 이리그치 데스. 먼저 마치가이나크 마치카마에테이루와네. 시텐노. 그치, 이제 4천. 그치, 4천왕이 있으니까. 자, 보자고, 결국,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죠? 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번트 왔어, 도도, 고고마데 기타가. 나가, 고고가라 사기와 이포모 도산! 간토! 안타たちは, 카이자와 바르가니 담아사れているんだぞ! 이게 솔직히 될까요? 지금 설득 안 될걸? 나니오 유가 동호해봐. くだらぬ あのバルガならともだが カイザー様は真に魔族の未来を担われるお方だ たとえ捨て駒にされたとしても悔いはない だから貴様らを倒す たとえそれがリアンさん あなたでも 역시 설득 안 통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예. 어쨌든 예. 일단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해줘야 돼요 세이브해주고 아이템 상황도 이제 정리를 해야겠지 폴드체인 한번 보자 폴드체인 어디가 이거는 지금 불에는 약할 정도라 근데 지금 여기서 장착하면 좀 그러겠지 일단 되게 채워볼게 사실 레지스트링은 아니다 잠깐만 천사의 반지 이거는 어쩌죠 일단 파마한테 줄까 이거야 파마한테 줘야겠다 파마한테 줘야겠다 근데 머리가 좀 다르는 거 있다 피자한테 줘봐 머리가 좀 안 될 것 같아 상황 보자 머리가 좀 안 돼 머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천천히 이제 생각해 일단 어차피 옮기는 과정에서 좀 힘이 또 힘이 부딪힐 수 있어. 그 다음에 더 갔다 와. 와, 어려운데, 이거. 나중에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할까 생각을 제가 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 원래. 가끔 이게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가만히 있다 이거 그 다음 이제 이제부터 천천히 가겠다 어디 노릴까 일단 정면공격은 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정면공격은 좀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거 정면 너무 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있으니까 시크릿 아이템을 지금 하나 두 개 있구나 시크릿 아이템도 생각해봐야겠다 시크릿 아이템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지 이거 정면 갔다가 진짜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이제 옆으로 가자 빠지는 게 더 현명할 수 있겠네 아 그리고 좀 살짝 좀 어그로 끄는 것도 좀 있지 말고
어그로 한 바꿔놓으면 아니야 우리 대신에 어 으아! 이제 무슨 야 근데 아까 전에 골렘이 어제 미스다면서 저런 모셔보였다가 나 이거 처음이냐 어 진짜로요 예 와 나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할 줄 몰랐다 진짜 어 아 일단 옆으로 가 어쨌든 옆으로 가서 어 시크릿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먹어가면서 천천히 할 줄 몰랐다 진짜 아 이렇게 나를 어, 비웃게 하는 건 내 생전 처음이다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진짜 잘 맞출 거라 생각했던 이빠는 어, 아우 앉아 놀으시네요 앉아 놀으시야 앉아 놀으시야 아 일단은 종이는 처음 생겼는데 저기 나중에 이런 몸을 좀 황당히 하실 거예요 예. 그냥 보여줘 와 이제는 어, 아이언 골렘까지 오는구나 오 본격적으로 좀 비겨가지고 어, 포위막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봐야겠어요 지금 어 사이즈로 공격하겠다는 제 어 공격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어 오! 이럴 줄은 몰라 정말로 나머지 일단 대기 타고 여기 또 저쪽 프론트로 자, 보여줄게요, 자, 굴이라 해야 되는데, 저기는 굴이 맞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 뭐야, 그, 이쪽을 이제 그, 한국어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죠. 하나죠. 잘못된 부분. 어, 그 다음, 일단 거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 저는, 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급발. 또 가서, 어, 걱정하는 것보다 나아지죠. 그리고, 한강, 깍두기. 오피리아가 계속해서 어그로만 끌어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다. 아, 근데 지금 카린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옆으로 가려도 이렇게 어, 좁아졌나? 라는 생각이 드네. 앞선에 있었을 때 그렇게 안 좁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 좁은 느낌이야. 진짜 그렇군요. 어쨌든 굴이 오고 있고 근데 굴 치고 그냥 좀비에다가 그냥 빨래트 소환만 해놨죠 아니 표현이 안 된 것이 좀 아쉬운 따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그런 뭐랄까 또 그 트래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 막 그 오래 걸리고 이런 거 하드 속도에서 로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도 그런 식으로 그 팔레트 수압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쫓겨오고 있다. 자, 그리고는, 으! 이런 식이 좀 몰랐구만. 아하이. 오케이, 알았어. 나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어. 이쪽 먼저 청소 좀 해주게 이거는 드래곤이 얘는 끝났을 거야 어 아직 쉽게 안 끝나는구나 아니야 놀지만 뭐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어. 와 오피리아 일단은 우선은 어 아시아가 좀 가져가지고 어. 에이드라도 좀 써야겠다 야, 저거. 네. 아, 진짜 다 떨어. 내가 커피를 다 떨어질 줄 몰랐다잉. 정말로. 이브라 해가지고 발목을 좀 묶어놔야겠는데 안 묶일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어 이 양 같은 경우 쉽게 이게 안 묶여져요 저게 어 그 얘 그 파리 같은 게 그나마 어 같이 묶일 수 있으면 좋긴다면 그나마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 지금 그러지 못하고
레벨이 딸리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패러라이즈 걸렸나? 이거 제 생각에 맞다면요, 예. 아우! 야. 아무래도 막, 패러라이즈 아니면은, 못 걸렸을 거라고. 자, 그리고 한 방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이제. 너 구울이 와가지고 패럴라이즈 걸고 할 거니까 오 그래도 왜 나왔어? 저는 그러면 치고 빠지는 수밖에 없겠어. 치고 빠지는 거 외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 치고 빠지기를 시행해야지 이거는 답이 안 나오죠. 일단 에이드 속도 이게 치고 빠지기요, 좀, 화를 들고 이거 원거리 질러 같은 경우는 진짜 치고 빠지기를, 실현해야지 이게, 그래야 그나마 좀, 생존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치고, 그리고, 치고 앞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그리고 얘네 이제 끝났어. 자, 레벨 21 올랐고요. 자, 이제 랄프 뒤에서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아, 환장 아쉬웠다 진짜. 아, 이 자식 봐라 지금. 아무래도 분장 날려줄 쳐야 할것 같지 지금. 아무래도 분장 날려줄 쳐야겠어. 어차피 시체인 녀석이 할 말도 없겠지. 잘 가라고. 많이 아쉬운데. 아, 이렇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 정말로. 일단은 요렇게 해놓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겠죠? 아, 근데 쉽지 않았다. 얘가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어. 아이언 골렘이 나왔어. 자칫 잘못해서 저 스틸 골렘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제가. 정말로. 스틸 골렘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겠지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로 그럴 수 있거든. 어쨌든 좀 몰려온다. 여기서 또 저 골렘이 조금 신경쓰이지만 지금 신경써야 할 거는 굴들이 저희 때 굴들이라든지 앞선에 있던 녀석들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딸 크리티컬. 아 맞다 여기 스페셜 기회 있던데. 이거는 실수네요, 제가. 이거 제 실수입니다. 예, 네, 진짜로. 저는, 일단은, 스피드가 너무 낮, 앞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자, 어쨌든 한 방 서주 하자. 자, 간다! 백신경! 아, 죄송합니다. 자꾸 열혈 가고 생각이 나. 나중에 열혈 가고다 보면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물론 온라인이 아니고, PC판 있거든요. PC판, 그것도, 그거 한 번. 기회가 되면 말이죠, 기회가. 기회가 되면은, 괜찮아요. 저는 거리를 줄 테니까.
거리 제거야, 제거야. 이거 크리티컬이요? 예. 네. 됐어. 자, 레벨 21로 업. 어. 요, 요 거리에서 크리티컬 가능하나? 근데 지금 너무 앞서가 있는데, 근데. 이거 좀 위험하다. 옆구리가 지금 앞, 옆구리 쪽이 아플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저 아이언 골렘도 있고 하니까. 이코라이 쓸 수 있는 거리도 좀 안 돼. 일단은, 오케이, 오, 맞다! 볼링공이 있었지, 야. 이거 볼링공 좀 아프거든요? 어. 맞으면 스트라이크야, 어. 아, 환장 심고 아픈 것도 아프지? 떨어지는 것도 아픈데, 어. 굴러다니면 더 아프잖아, 그치? 어. 일단 멀리 가네요. 어. 오케이, 좋아. 얘는 아파 죽겠네. 얘는 아파 죽겠다고. 자, 얘는 끝났습니다. 어떡하, 이제 앞선을 좀 신경 쓰게 하지, 앞선에서 저거 할까? 어. 신경 쓰게 하겠다. 아침 있다면 얘 때문에 좀 억울 끌려가가지고, 어. 그게 문제는. 일단은, 어. 치렀어, 빨리 치렀어. 아래 한 치라서 치려주고. 야, 아까 근데 그 볼링공 진짜 무서웠어. 볼링공 진짜 무서웠어요, 아까. 어, 지난 그 초창기 방송 때 저런 볼링공 보고는, 어, 좀 몰랐거든, 나도. 아니, 놀랐다기보다 무방과 했겠다. 그럼 어쩔 수 없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무겁게 하려고, 이거. 오, 이런 식으로. 요거 힘들다고 했어. 오브로 끌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야, 근데 굉장히 이렇게 안 나와주면 조금 힘들겠다. 빨리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사야지. 플래시백 레디. 어. 안 먹히겠다. 어! 오케이. 깨졌어. 자, 남은 거는, 에. 이것뿐이겠지. 으! 꽤나 아픕니다. 이제. 또 한 방 날라간 게야? 그러면은 거리는 잡았죠? 지금 거리 좀. 거리는 어느 정도는. 아, 근데 얘가 움직이거든요. 느낌이 안 좋은데. 어. 아, 랄파드구나. 어. 저도 석판에 안 걸린 것 같아. 지금. 아, 걸렸다, 진짜. 어, 걸렸어, 오늘. 오케이, 알았어. 아하, 이거 위험하겠네. 이거 석화 걸렸을 거면, 어. 그렇네, 맞네. 석화 걸렸어.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잠깐, 데스폴드 쓸 수 있네, 이 시점에. 근데 지금 시대 데스폴드 쓰면은, 어. 아, 이건 안 되고. 그러면은, 어, 스매시 써가지고, 어, 아예, 어. 뚫어버리자. 이렇게 상대. 일단 하나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나 여기 아픈 치료를 좀 해야겠구나. 하기 너무 아프지, 너무 아프지, 뛰면. 지발사 빨리 치료해주고. 리커버리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브라이 소주라도 안 먹힐 거야. 패럴라이즈 안 걸릴 것 같거든.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벌초로 해가지고 썰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먹힐까? 어. 털하고 돼지하고도 다를 것 같은데? 어. 내가 처음 써보는 거니? 먹지 않아. 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아이,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어우! 아, 피해가 너무 크다! 하하. 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 일단은 보자고. 리커버리 그렇다 치더라도 반에서 갖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오피리아는 숙여보자고. 석파라 매력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 거니까. 아, 범위 넓어지는 거. 그런 마션은 서버 매션은 이거는 오픈가 썼나? 그냥 썬더 그냥 위에 저기 큰 송사 주는 거 뿐이구나. 이렇게 알았어. 파리는 뭐.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써. 근데 한 명밖에 안 된다 진짜. 왜 여기서 막히냐? 어쨌다. 여기서 리커버리 써. 리커버리는 그래도 몇 명 되는가? 저는 팽이라도 좀 먹여줘. 그리고 리스토어가 좀 많이 부족했었다. 풀백 먹여가지고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일단은 재정비 팝 치료사 치료해주고 재정비 해. 자, 그리고 칼인 일단 뒤로 빼자. 칼인 일단은 할인을 일단 뒤로 빼자. 그리고 도구 사용해가지고 태풍약을 태풍약을 써줘야지. 그 다음에 너무 앞서 나간 것도 아니고. 얘가 이제 얘가 버티는 거 외에는 지금. 보자. 맞다. 치웠어야 하는 거지. 이러면 오피리아를 일단은 기절 확정이다.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모를 거야.
얘기를 다 키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고쳐버려야겠다. 그리고 힐링 좀 봐야겠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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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자 아이언 골렘 건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아이언 골렘 건은 일단 마무리가 됐지만 대전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풀어줘야 돼. 근데 레스토가 좀 확률이 좀 낮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이렇게 도구 써가지고 대통령 먹어줘서 빨리. 저는 일단 주문 빠지고 여기 사이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해결할 뿐이지. 이제부터 이제 프론트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 여기구나. 그러면 뭐 힐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또 힘들게 하겠어. 빠지고 빠졌어. 그리고 마시아도 있구나. 스티어도 써져 있다. 아 못 봤구나. 그런데 제가 그 행동 그 다음 거 그거 생각할 때 그 PT 거를 제가 무시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좀 약간 난감했었어. 아 약간 뭐 이게 패스했어. 이제 저 이렇게 해주고 이거나 갖고 가서 목으로 끌게끔 해줘야지. 오 또 끌렸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동해도 나중에 몇 턴에서 몇 턴 때 말리게 됩니다. 예, 그 독 때문에. 자 그리고 플레이. 나머지는 지금 밤이 일단 뒤로 빠졌다. 오씨, 또 잘못 눌렀네. 또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역시 근데 독 걸리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독 걸려도 움직이면 되지 않나? 그걸 좀 생각했을 것 같네요, 그치? 어쨌든, 끝났고요. 아쉽다. 자, 일단 마시아가 내려가기 전에 아이템 선 바뀐 몇 개 있네요. 마지막 거. 됐어, 여기 내려가서. 뭔가 찾았다. 1850볼드에 뭔가 또 있죠? 네. 근데
또 내려가 봤자 또 일단 위로 올라가. 여기 또 이제 멤버들도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거 크리티컬이 되고 어 그런데 쉽다야. 어 위로 빠졌고 다음 어 그래도 이거 걸리면 일단은 어 재밌게 입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끝났어. 끝냈고 레벨 20으로 돌아가. 멸신 나무 걔들 멸신 나무는 나중에 그 첫 번째 턴에서 있잖아요. 첫 번째 턴에서 한번 써주고, 그래서 두 번째 턴에서 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썼다고 해도 제대로 안 먹혀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한번 겪고봐서 아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전혀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고요. 여기서 근데 버린데 히트블레이드라도 쓰기가 좀 애매한데요. 아니, 히트블레이드도 클뱅도 쓰기도 어렵고. 와, 역시, 안 된다, 전화, 안 내려. 그럼 된다, 근데, 진짜로. 근데 브라이언도 왜 이동 간격이 아 이동 그 횟수 이동 거리가 좀 짧고 느리냐. 아 그리고 아이고 이거 앞서 나가서 한대 때리겠네 이거. 으 그리고 아 원거리 안 쓰네. 뭐 어깨 얼었든 나로 그러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겠지. 어. 나는 아이템 버그로만 가면 돼. 자, 미스터리 체인, 그리고 뭔가를 또 찾았고요. 네. 유튜브에서 뭔가 서터플라이 쓸 수 있나? 머리가 살짝 안 되냐, 그래도 먹힐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어떻게 올리는 거구나? 별로, 데미지 안 줘요. 땡으로 하나 이렇게 해주면 일단 끝났다. 와! 안 끝났구나. 야 쉽게 안 가. 1피래 1피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분명히. 어 근데 어 아 힘들게 한다. 근데 뭐 1피는 상관없지. 어차피 이렇게 해주면 끝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동이야, 이거. 나머지도 이동. 뭐, 일단 힘이 자, 레벨 15 올랐고요, 진짜! 빡세죠? 예, 이 팀에는. 이 팀은 정말 빡세요, 예. 정도로 진짜에 빡센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일단은 일단 요렇게 하자. 도망을 치겠지?
무반지가 크게 없고요. 좀 없어요. 25라니. 자, 골드 먹자. 일단은, 어, 맞다. 3돌고 있을게요, 예. 오우. 근데 데미지 별로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슬래셔를 좀 쏘죠. 일단 앞선이 지금, 어, 굉장히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썼죠. 앞선 정리를 좀 해줘야니까. 아, 근데 브라이언이 진짜, 어,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스틱 블레이드 써요. 너무 앞서 나가지 않다. 웬만하면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 게요. 현명이가. 레벨 21로 올랐고. 스페이드 아이템이 없었다. 나머지 이제 이동만 하면 되겠다. 내가 여기서 있잖아. 어, 이렇게. 어, 여기도 와주구나. 어, 오케이. 응. 알았어. 그러면은, 어, 이렇게 힘주고 그리고, 어, 안대때려 좀 있잖아. 튀자. 어, 아, 안 튀는 것이 오늘 더 현명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치? 어, 물론 아이템 먹고 말 뭔지 모르겠다. 맥크리스터? 맥크리스터가 뭘까? 어, 봐야겠다. 그래, 좋다. 쏘지도 못하는 거야. 에이, 아깝네. 좀 더 멀리 쏘셨다 어땠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주고, 어, 마샤가 어떤 것도 못했잖아. 어, 일단은 다운글러브. 다운글러브는, 어, 기절 용도 쓰는데, 어, 어스바이더 비결이요. 어, 오히려 이게 꽤 좋네요. 이거를, 어, 밟고 해주고, 어, 다운글러브. 어스바인더는 이거 팔고요. 그 다음에, 어, 스트리트, 이거는, 방어력 32, 빅토커 10, 어. 이거를, 어, 화면해줄까? 안 그래도 지금 꼭 하자, 그치? 그게 낫겠다. 그리고, 체인메일은, 어,
아까 오피리아가 스피트 베이스 있었지, 뭐. 그러면, 스피트 베이스는, 그러면 이제 뭐, 그 사람 뭐죠? 골드체인이 있긴 한데, 뭐, 이거는, 골드체인 이거는 좀 뭐가 있지? 골드체인 이분만 사람 있나? 팜, 오피리아. 브라이언도 쓸 수도 있지. 브라이언도 있긴 한데, 그때 무슨, 골드체인이라고도, 원래 방어로 있지. 마샤한테 썼어? 아, 마샤가 잠깐 갔던 거야, 그러면, 마샤가 체인베이 대신에, 이걸로 해줘. 바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됐죠, 와야지. 그 이상은 뭐, 계속. 오케이, 내려가자. 내려가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대해야겠지?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될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될 텐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당할, 이따가 질 수도 안 질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좀. 그래, 소드 플레이어가, 레벨업 하니까, 다행이다. 넓어졌네. 그래, 그래, 일단은, 풀뱅이라도 먹여. 풀뱅이라 먹여가지고, 발목이라도 묶어야. 아, 안 먹혔어, 씨. 아, 이럴 때 안 먹히네, 이렇게 해서 상대. 그래, 못 걸렸어. 여기서 이제 패럴라이즈 입으라 있을 수 있나? 근데 안 먹힐 수도 있겠고. 잘하는 데미지. 그래도 패럴라이즈 걸렸다, 그래도. 아니, 이제 패럴라이즈 걸렸어요. 예. 그러면 일단 안 먹힐 수 있어. 이렇게 좀 재밌어. 이렇게 해줘, 이따 끝났어. 아, 이제 슬래셔로 쓸까? 스페셜 그러면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세긴 하네. 방울이 좀 세긴 하네. 어때, 데미지 좋고. 이쪽에서 힐 죽이냐? 아이고, 아구야. 아, 리커버리 시켰구나. 셀프 리커버리요. 이렇게 해서 도망친다 이거지. 배 아프구만. 근데 20이야, 씨. 아플 줄 알았어. 자, 이제 본인 등판이죠, 예. 본인 등판에서. 자. 힐을 주고. 아, 이참에 힐을 주냐? 아. 앉아, 놓으시다. 자, 그럼 어쩔 수 없지. 좋아. 그래도 뭐, 얼마 안 줬네요, 그래도. 의외로. 의외로 얼마 안 줬어요. 그래도 일단 끝에 일단 몰랐고요. 우선 빠져. 1330 돌려. 그리고 이렇게 무궁 걸렸고. 손에 티를 걸렸어요. 이렇게 해주면 근데 끝났겠다, 얘도.
해서 29포인트. 여기 나이트 뭐가 나오고 안 되네 배. 아까 그거죠. 예. 힐링주사 빨리 주세요. 그리고 이참에 멸신나무 어떤 건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써줬고 셀프로 일단은 가게에서 버프 거는 거예요. 버프 걸고 일단 대기 태워. 그리고 플래시백 쓸 수 있나? 거리 안 돼요. 뭔가 상관없어. 조금만 앞으로 가서 人間と魔族が共に生きようなどということが世まい事だったのだ。ならば我々魔族が生き残るためには人間どもは滅びればならぬ。そんなことはない。僕らはずっと一緒に旅をしてきたんだ。人みんな一緒に暮らすことができる。それが世まい事だというのだ。確かに阿弥様は尊敬に足るお方であったが、やはり人間、今まで虐げられてきた我ら魔族の気持ちなど分かりません。さあ、おっちゃったよ。もう、おっちゃって、意味、말안통하니까。あれ、パンポジ。ああ、じゃあ、마비안걸렸어。わあ、いっていめね。あんにり、ほなじゃ、지금、시점에서、지금。わあ、근데、이때、지금、힘겪고서。そうね、근데 먹힐까 이게도? 패럴라이즈가? 안 먹히지. 아 이럴 때 일단 할 말이 없어요. 이걸 딴 거 저는 사일런스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서머마샤 같은 경우에는 아 맞다 사일런스 이거 전부 다 그거 되는 거지? 이거 그건 아니야. 걸 사람도 아 뮤트라든지 걸 수 있나? 근데 비슷하네요. 오케이 알았어. 뭐 이 정도까지 진짜 뭐 이따 뭐 요 정도까지 해야겠지. 어우 이거 마비 걸려 안 걸렸어. 아 이러면서 또 이제 저쪽에 뛰고 이런 식이야. 이러면은 좀 짜증나겠죠 여러분. 이러면은 얘 본체 얘를 우리 그만 가버려.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멸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턴에서 이렇게 상대 자 보세요. 전차석으로 예. 때려주기. 오우 이러면 끝났을걸? 그렇지. 이러면 끝났어. 그리고 저 이거 그거 안 썼던 거 데스폴더나 이거 있죠?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거 잘 봐야 돼. 자칫하면 아구라한테 당할 수 있고요. 보세요. 네. 그 흔히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구 깨기 이런 거야. 보세요. 이렇게 네. 이런 거란 거.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군하고의 거리를 좀 둬야 돼. 와 그런데도 안 먹힌다는. 그런데도 저렇게 탱커 도로서 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지. 체력도 진짜 무서워. 체력도 엄청 빵빵하니까 탱커도도 할 줄 아는 게 대단한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칼이 먼저 나서는 것도 좋고 아직 컨텐츠가 아 거리가 좀 안 되네. 모르겠다. 마메이드 쓸 수 있다고 하지 안 되겠고. 블리자드 쓰기에도 거리가 좀 있죠? 예. 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히트블레이드를 썼어야 하는 건데, 히트블레이드를 쓰지 못했어. 이제 끝났나, 이거? 이제 지금 끝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레벨 20으로 올랐고요. 오우. 카리는 피닉스를 기억했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네. 負けたのか。この俺が今まで俺を負かしたのは
アビ様とカイザー様だけであったのに。行け。そしてお前たちの正義を貫くがいい。あ、落ちてこい。ロッケーバグやねん。俺の正義を貫き通したか。最後まで無人であったな。さあ、落ちてこい。ロッケーバグでこよ。さあ、잠깐휴식취하는상황속에서아마무슨생각하고있을까요예まだこんなとこにおったんか。ラルフ、どないしたんや。落ち込んでる姿なんて似合わんで。うん、私、父様と母様の仇を取ったのよね。ガントを倒して。で、근데이거는요、え、본인이쓰러뜨린게아니야。同僚들이같이쓰러뜨린거죠。そうや。ファムは立派に仇を取ったんや。でも、いざ終わってみると、なんだか虚しくなっちゃって。今じゃガントを憎んでいたのかどうかもわからないの。그렇지、응。막상이렇게마무리되고나니까좀그런거지。왜、ガドボアシリーズで보면은、クレトスが이런말했죠。え、누구야、발드른가발드른한테얘기하는거、이거스포일러인데、이런말있잖아。지금네가걷고있는이길。그것은아무것도없다라고하면서그럴정도에그렇게얘기할정도니까왠지와닿죠여러분들만약에가도보하다가이거하다보면정말와닿을겁니다あの人も泣いていた。決して表には出さなかったでしょうけど。そうやな。結局みんな大事な人を奪われ、それで互いに奪いようで。だからやりきれへんのやろな。私がやってきたことも憎しみに駆られて復讐に走ってただけなのかな。そうしたら急に実感が湧いてきちゃったの。私はもう一人ぼっちなんだって。守るべき国も民も守ってくれる騎士もない。ちょっと、ラルフ、我は剣を求めたまま、さすれば生涯の忠誠を誓う者なり。もし我が忠誠を、それは騎士の誓い。あかん、忘れてしもうた。こんなことやったら親父の話をもっとよく聞いとくんやったわ。あよ、結構ポンダバったにまな、え、本人ススロが망가ってるっちょ、え、もし我が忠誠を疑わくば、その件で我が命を奪いたまえ。我が命を持って忠誠の証とせん。그래、대신얘기해주네요、그렇죠、ファミ。もし我が忠誠を疑わくば、その件で我が命を奪いたまえ。我が命をもって忠誠の証とせ。ありがとうラルフ。でもいいの。そやな。俺なんかが騎士になったかて頼りないわな。そうじゃないの。守ってくれる騎士がいなくたって私には仲間がいるもの。どうしたの？私の顔に何かついてる？いや、最初の頃は乱暴やったんやが、変われば変わるもんやなと。うるさいわね。どうせ私は乱暴者でお姫様なんか似合いませんよーだ。そうそう、そうやってあたし言うてるファムの方が俺は好きやで。だから結局告白ってよ。え、今なんて言ったの？오라단니선어어이어이어이이제더이상뻥치지마어이고백했어이미저들었죠여러분도들었고라르프
みんながそろそろ出発するって。あー、いらっしゃい。レオニーへ吹き消えますの。これどう。こらまずい、はよ行かなあかんわ。あ、ちょっとラルフ、ハムも早く、みんな待ってるよ。ほんとにな。さあ、落ち着こう。ブニギレイケよ、ブニギレイケ。とうとう来たね。ってことはガントのおじさんを倒したの。さあ、いでよ、倒すよ。ウェルラ、スポーツ、ウェル、ここを通して。急がないと人間も魔族もみんな死んでしまうかもしれないの。死ぬ？そっか、みんな死んじゃうのもいいかもね。ウェル、僕をその名前で呼ぶな。その名前で僕を呼んでいいのは昔の優しかったリアンだけだ。ウェル、やめて。私たちは誰とも戦いたくないの。うるさい、うるさい。死ねよ。ここでみんな死ねばいいんだ。さあ、落ち着こうね。エイメロクよ、あ、もう来た。うん、あー、一旦ステルスのパイでしょ。さあ、지금レベル4を5万5万で、지금뭐랄까、지금プライオラゴ、지금3이지금잠깐만요、잠깐만요。나머지로뭐20대를바라보고있는와중에아마또이쪽으로20대가안봤지그냥같습니다만저뜻도보세요이제어떡할까테크리아의팀이아까보였던것같아요이팀이요아그리고아여기는테크리아의팀이구나그럼어떡할까저는유도를해야겠지요 중앙으로대놓고왔다가는아시죠위험해요위험한사위험한이상옆으로뺍시다옆으로 빼서가는게현명할까아프로가힘들어지겠네진짜 아, 힘이들겠어아힘이들겠어나무서힘들어있어아레벨21로도올랐고요티티아티티그카린어아나머지동료들빨리움직여야돼요어휴나머지여기대기태울까일단대기태우자지금여기서해봤자뭐안되니까안되게말했다근데에크리스는뭐였지그거저에크리스에서한번알아봤어마셔야돼에크리스아에크리스여기없나잠깐만내가아까본것같은데아동부에서있었구나아그에크리스그동부에서에크리스는뭔지모르겠어아모든상태로회복시키고체력과말이완쾌해져서성스러우냐어허오케이근데이거뭐쓸만한데가있을까요네모르겠어근데이참에그러면은마나라도좀키워놓자마나라마르켜아래회복회복제도먹어가지고좀아래재정비해야지요즘재정비라도해나중에또이거상점밑에있거든요나중에이거상점가면은또써먹을수있어티틴에있다는것도되게좋고필리아도하면뭐안했나내가아나뭐제가뭐실수한거같지지금어쩔수없지제가아무래도뭔가좀실수한거같습니다나그래도뭐쫓아오는건있구나그래도이라도모르겠다는식으로말이
몰랐대. 스켈레톤이 와줄 줄 몰랐대. 더 오는 거는 유령들이네. 저희 근데 지금 유령이랑 지금 스펙터가 나왔죠. 저거 남는 악령이라고 의미인 거야. 악령 승부처를 내기가 좀 애매하겠네. 그치? 좀 애매하겠네.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 승부처를 내기가 좀 애매해요. 우선 이렇게 미안도 일단은 어쩔 수 없게 빨리 잡아. 일단은 붙여서 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우선은 그래도 좁혀오는 건 있구나. 힘들단 말이야. 마인드 컨트롤이라도 걸어줘야 있다는. 그래. 일단 마인드 컨트롤 걸면은 오케이 했어. 이러면은 그나마 밥값도 할 수 있겠구나. 밥값이라도 해야지. 아이 이럴 때 한방 먹을 줄은 몰랐다잉. 아니요. 으! 됐어. 저는, 이렇게 해줘야지. 어차피 근데 저희 제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 걸려있으면요. 그냥 정지만 해놓은 거, 정지만, 그냥, 마비랑 똑같이 있죠. 예, 그냥, 정지의 상태이다. 조종도 안 되고, 풀릴 때까지는, 절대, 안 오니. 절대, 그거 안 하지, 안 돼, 이거. 절대. 아무것도 안 돼. 전 그래도 여기서, 끝내놓고 끝내면. 조금 걸렸구나, 그래. 저는, 이렇게 해주면은 데미지 10킬밖에 안 주는구나. 어차피 해도 못 끝내요. 이건 앞선도 좀 생각해줘. 야, 우리가 스티브 블레이드라서 5K
이렇게 지금 마인드 컨트롤까지 걸렸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저는 이번에 앞선이 잡았잖아. 아직 자 레벨이 뭐라고요? TT는 지금 어스트퀘이크라고 돼있을 거야.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이거 아마 아이고 누구야. 일단은 빼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 어스트퀘이크가 되지. 이것도 잘못해보죠. 어스트퀘이크인데 지금 그 약간 지금 버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입력할 때도 잘못되었다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실수라고 해야겠지. 실수가 있었어. 어쨌든 지금 또 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프론트가 좀 일단은 탑이 좀 움직여줘야 돼. 탑이 움직여줘야지. 움직여줘야 하는 만큼 어리다. 13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브라이. 이한도 지금 레벨 좀 많이 딸리긴 하다거든. 패러라이저 걸렸고 여기서 이제 또 플래시뱅 레이. 아 이럴 때 거리가 안 되면 웃다란 얘기야. 아 거리가 안 되면 웃다란 얘기인데 이거 너무하다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아. 자, 그리고, 아시아는, 자, 뭐, 어쨌건, 이렇게 꺼내놔야지. 오씨, 쉽게 안 꺼내. 그러면은, 이렇게 더. 됐어. 그리고, 할인이 플레임버스로, 마무리. 무섭구만. 아주 잘 익어졌겠죠? 자 그리고 시플리아티가 이쪽에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정면 승부가 좀 약간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정비 좀 하세요. 이링률사도 이런 거 좀 봐주세요. 항상 이런 거 잘 봐줘야 돼요. 일단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컨디션은 조용히 있어요. 그냥 있어야죠. 자, 미스리 체이너 이 머리에서 힐링 쓸 수 있나? 약간 좀 부족하구나. 애매한
잠깐 더 넘어가고. 자, 이제 이동해야겠죠? 그리고 저 미스리 체인을 아까 장비에서 미스리 체인을 일단 브라이언 해주자. 안 되는 메일 있다고 하지만 장비해주고 안 되는 메일을 자 반대는 메일은 아 레이온하고 브라이언만 가나구나 이게 아 누구한테 죽려고 했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네. 알아보고 아 의도는 좋았다. 의도만은 좋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장비하려고 생각했었거든 진짜로. 근데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자, 이거는 힙! 옛날, 옛날 기가 생각나. 옛날 기가에서, 그런 게 있어. 그거. 이거는 힙! 어떻게 할 거니까. 아직까지 움직이는 없죠, 지금은? 지금 없구나. 그래갖고 이용해서 확실하게 하고 힘들다 힘들다 나도 아니 마법을 못 쓰니까 저는 한 방에 때려 그냥 때려 놓고 봐야 돼. 아 이거 안 먹히네. 아 의도는 좋았는데 진짜 예 아시죠? 예 우리 안 좋았다라는 거. 할 말이 없네. 나는 아이템만 얻고 가면 되는 거니까 난 상관없어. 나는 뭐 상관없어. 그 대신에 일단은 배우는 위로 올라. 배우는 위로 오고를 끌게하고 나머지는 일단은 밑으로 내갈까요? 네. 나머지 레벨 나머지도 레벨도 시켰으니까 이거는 좀 어그로 끌어주고요. 이러는 못 올라가겠죠. 아 그럼 우리 한 오케이 올라갔다. 아우 그리고 그 와이버를 뭐하냐 하냐.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일단 기회는 일단 기회는 잡았나? 근데 기회는 잡은 거 있죠? 예, 헌돌이 지팡이 어렵고 바로 슬래시 할 기회를 슬래시 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디스폴트까지 써볼까 자리? 응. 다음에 아 딱 한 칸 차이구나. 아 한 칸 차이구나. 어쩔 수 없겠네. 세트로 이거 나오네. 자 정환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스파르만 부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리고 아프리카 부터 추천과 즐겠다기 많이 부탁다. 나네 카카오 파티에서 아 뭐해? 아 죄송한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려요. 저는 다음 학원은 상종을 안 하는 케이스라가지고요. 예. 그쪽에서는 다 안 합니다. 저는 다음 학원은 상종을 안 하는 케이스라가지고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아프리카나 초창기 아프리카만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 워낙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그 역사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자. 어쨌든 끝냈고 그 다음에 이쯤이면 되겠죠. 아시아하고 뭐 레온이 알아서 할 판단이 판단이니까. 이면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치? 도망을 칠 길을 그러겠죠? 둘다 진짜 그래야 될것 같아. 30 이번 숫자이면은 딱 도망갈 수 있다고 맞는 것 같다. 큰일 났네. 일단 도망차. 도망차. 도망차이시네. 도망차. 한대 때리고 도망차. 도망차. 일단은 도망차. 지금 어떤 도망차가 지금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렸으니까. 도망차. 이럴 때 도망차라니까. 지뢰좀 빨리요. 이쪽 썬더플레이 했을까? 아무리 유령이 하자 비답해서는 답이 없지. 어이. 왜요? 예, 셀. 화나네요. 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약간 좀 거리가 좀 있구나. 어쨌든 이제 태커진 해야겠다.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걸렸구요. 이럴 줄은 몰랐네. 독이 걸릴 거라고 생각 못했어. 스켈레토한테 근데 독이 먹히려나? 안 먹히겠지. 그래 그냥 독 걸리는 거는 물론 뭐 그 플레이하는 것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치? 그래 레온도 좀 죽는구나. 설정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 그리고는 또 안 돼. 이거 내놔야겠죠? 네. 확장을 내야겠죠. 가고일이라고 나와 있네. 저거 딱 봐도 와이번 같아 보이지. 그치? 생각보다 가고일이 저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게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드디스크나 트래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레트 수합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다고 했어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 장만 때리러 가자. 이 만화 써봤자 큰 거. 자, 끝내놓고. 자, 그리고. 이렇게 숨을 차려있고. 그리고. 올랐고요. 겨우 올랐다 진짜. 아 브라이언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줄은 몰랐네. 파미야 그랬다 칠 수 있어도 뭐 리그오브레전드 따지면은 서포터가 레벨이 서포터라든지 뭐 원거리 딜러가 레벨이 다른
다른 그 영웅들에 비해 좀 낫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 뭐랄까요.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불자라도 먹고 가자. 나 이제 직접 왔어요. 니나 꼬리 쥐자. 나 여기서 엄청난 거 나온다. 보세요. 예. 우! 보셨죠 지금? 예. 얼려버렸어. 으이, 얼려버렸어. 야, 그렇다네. 내가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어쩔 수 없죠.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좀 스카우트 해봐야 될 것 같지. 아, 우선은 아이템을 조금 해주고, 여자가 커버리라도 좀, 이제 멜트라도 쓰자. 멜트 할인해. 그래서 멜트가 있지. 와, 그때 랄프의 체력이, 와, 이거 생각 못했구나. 와, 저 생각 못했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리커버리 썼잖아요. 그러면은 날려먹는 걸로 마찬가지였어. 벨트 안 썼으면 진짜 큰일 났다. 와, 이 내 이걸 만약에 한 번 실패했다가 상상도에 못할 못할만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 아, 어쨌든 일단은 장풍이라도 좀 써먹어야겠지. 아, 얘들아! 미친다! 얘도 열혈강호 그만. 아, 야, 근데 40이야. 이러면은, 와. 어때, 진짜 TT가 나서가지고. 아, 스텝이 안 돼, 스텝이. 아, 요거라도. 와, 그거 안 먹히네, 이게? 와, 돼지는 잘 안 먹히나 보다. 큰일 났다. 예, 큰일 났어. 그러면은, 쪽부가, 또 앞으로 갈까? 예, 이쯤에서 이제 블리자드 쓸 수 있나? 일단 한번 보자고. 블리자드 쓸 수 있어. 일단 이 정도구나.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얘라도 얼릴 수 있는 정도야, 발. 안 되면은야, 뭐. 이건 실수. 아, 이런. 일단은 패럴라이즈라도 걸어보자. 이브라이. 아! 아, 판타스틱해. 이쯤에는, 이쯤에 진짜 판타스틱하거든요. 예. 아, 판타스틱해. 판타스틱하자고. 엔트 파이. 자, 아, 일단은 사망마 선고라도 받아야지도 모르겠다. 자, 어떡해. 일단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와, 이걸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 이제 리커버리를, 10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일단은, 아, 이거 시간 계속 오래 걸리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냥 속전속결로 끝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저는 브랜디 써가지고, 아, 뭐 브랜디 안 먹혔다. 아, 이거 브랜디 안 먹혔어. 그러면 이러면은 안 먹혔다고 봐도 누가 하겠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이제 2770불도 그렇고. 아, 야, 이럴 줄은 몰랐네.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 어떡하냐.
거는 뭐 좀 바꿔봐서 라이터 스틸이라 줬어. 근데 먹힐까 이거? 같은 페퍼인데 먹히게 하겠는데 1밖에 안 준다요. 와. 아. 이런 평온 것도. 자, 평온 한 번 더 주고. 아니, 왜 거기 왜 브랜디가 왜 안 먹히네? 어. 아, 하이. 너무 너무 힘들게 안 돼. 일단 피닉스 봐. 어. 불하고 불하고 안 먹혀. 아 역시 안 먹혀. 그래도 레벨 22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썬더 플레이어를 해가지고 와이번도 일단 끝난 상태일까? 아 그게 쉽게 안 끝나는구나. 아 끝나는거죠. 어 그 다음 지금 브라이언이 좀, 아 브라이언이 지금 아이템 썼지 지금. 그때 아이템 썼네. 어. 나머지도 그렇고. 아이 끝났네. 그래서 어쨌든 어. 근데 얘네들 가만히 있어도 마법만 쓰는 것 같아 지금 뭐 이거. 아하이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아 이대로 확정 났습니다 지금. 어. 아 이러면은 어. 상하게 상하게 벌써 이렇게 할 수 있어. 일단 레저렉션이라도 써야겠지요. 아 이제 레저렉션을 써주고 포스터를 내주고 지금은 어 소설 낼 만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럼 한 방이라도 쏠 수 있겠죠. 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러면요, 예. 아. 좀 어쩌겠다. 여기서 이제 썬더 플레이 쓰잖아. 썬더 플레이 써야지. 어디냐, 썬더 플레이. 이렇게 통고 쳐야 돼. 아, 그래도 일이야! 아, 야, 이거 어떡하냐? 어. 저는, 어, 풀뱅이라 먹이려고. 아, 거기도 안 돼, 일단. 아, 일단 풀뱅이라 먹이려고. 안 먹힐 수 있겠지만. 아, 일단 뭐. 야, 안 먹혀.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좀. 또 뒤집어 봐야겠죠. 예. 아 결국 이거네요. 아 일단 뭐 치티도 일단 사망. 어. 아 전부 다 이거. 아 전부 다 까야 이거. 어. 어 어떻게 이거? 레저렉션을 누가 꺼냈다. 일단은 어 뭐라도 좀 해보자. 저는 어 뭐라도 좀 해보자. 목으로 써가지고 어 각성돼요. 아 가슴이 맞다 이거 아니다. 어 어 맞네. 어 맞네. 어 이거는 뒤로 빠지자. 어 이거는 어 뒤로 빠져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 라이프 스킬 해가지고 어 써주고 어 뒤로 빠져야겠어요 지금은. 뒤로 빠져. 아 이런 사이에서 뒤로 빠진다는 것 자체 내가 와 생각외로 어쩔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좀 크겠다. 아 카린도 일단 뒤로 빠지고. 와 일단 사일런스 이제 먹힐 수 있나? 아 사일런스 뒤로 빠져. 뮤트를 써야죠. 아, 안 먹힐 수도 있어 어차피. 워낙 사천왕이요. 안 먹이도 이거 봐, 붙이나. 아. 아. 큰일 났네. 아무튼 힘들게 잡았나.
나 지금 어쩔 수 없어. 밖에 가끔 이제 써가지고 어차피 그 불어나게. 불어나게 하자. 지금은 다 뒤로 불어나게 하는 게 현명하거든.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빠져.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 아 괜히 브라이언을 너무 프론트로 배치한 것도 지금 이것도 일단 레온이 좀 나서줘야 하겠네. 함도 지금 빠질까? 지금 빠질까? 지금은 난 시간 아니야. 살이 높다. 아 일단 보자고. 아 얘들 지금 기절이지. 이러면은 모든 거 걸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 모든 거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러면은요, 어쩔 수 없다. 커버리 걸어가지고, 조금 앞으로 와야 돼. 커버리 걸어서, 거리가 안 돼, 또, 또 거리가 안 돼요, 또. 왜 이럴 때 거리가 안 돼, 또. 또 거리가 안 돼, 왜. 근데 일단은, 뭐라도 하자. 지금 어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하자. 마시아가 일단 나서줘야 겠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 거리가 왜 여기도 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버그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전 실수 안 했거든요 분명히. 3도 이제 끝났어. 큰일 났네, 이거. 일단은, 각성제로 쓰자. 각성제 써가지고. 빨리 힐링해 가지고. 남아있는 병,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해주자. 나 레벨 10도 올랐어요, 어차피. 네, 얘는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일단 마시아가지고 어떻게 했었어요, 그래도 일단 뭐, 웰라 이제 끝난 거 같지, 지금은? 이렇게 하면 끝난 거 같다, 일단. 왜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체력이 만빵이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앞으로 가서 맞다 지금 안 되죠. 이건 좀 위험하다. 이거 큰일 났다. 뭐 지금 만화 뺏는 건가 지금? 라이프 스틸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지금은 그죠? 그러네 지금 라이프 스틸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안 됐어. 역으로 안 됐죠 지금. 역으로 안 됐구나, 이게. 역으로 안 되는 것도 좀 하라고 그러고 있지. 그나마 리안 같은 경우도, 라이프 스킬을,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긴 한데, 그쵸? 예. 근데 괜히 시체에다가 화풀이랑 했어, 지금, 보니까. 괜히 지금 시체에다가 화풀이 한 거랑 마찬가지죠, 저거는. 시체에다가 화풀이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이따 끝났다. 얘 초창기 때도 이를 잡고 봐야겠다. 근데 초창기 때도 망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오네가이 민나
殺せやしないよ。子供なんか殺したら一生うなされそうやしな。ああ、おりねえな。ああ、근데왜사촌은왜됐을까몰랐어요근데진짜웰라가어어린애라는걸어고무세요僕も誇り高きヴァンパイアの一族だ。子供だからって情けをかけられたくない。情けじゃないさ。もともと戦う気なんかなかったんだから。근데블리자는너무세서근데아까전에그거어얼음떨어뜨리고ウェルお願い私にカイザー兄様を止めに行かせて。あ、マリロ가야지よ。リュウォン、どうしてそこまで。またみんなで楽しく暮らせる日がきっと来るわ。でも今カイザー兄様を止めないとそれも永遠になくなってしまうの。またリアンと一緒に遊ぶ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もちろん。わかったよ。ここで待ってる。だから早く帰ってきてよ。わかったわ。約束ね。さあ、落ち着こう。이제요세번째사촌을만나고있죠그나저진짜やっぱり来たね。マシ。자세번째사촌아예마시아와의만남루시아私の話を聞いて。カイザー様を止めないと人間も魔族もみんな死んでしまうかもしれないのよ。今さらそんなことを言って私を騙そうったってそうはいかないよ。違うの本当に。お黙り。私は何があってもカイザー様を信じる。だからここは通さないよ。やっぱり戦わないとどうにもならないね。이미답이없으니까자스물두번째인데역시요잘해져있죠자아진짜뭐나어때문에체력이정상으로돌아오겠습니다만진짜뭐빡센건마찬가지인건데자이제세이브하면서이제보여줄게요케이스로뭐라고나있냐면은못아받지못한마음이야나와있긴한다자어쨌든이렇게요속답답한이들하고또싸워야한다는것자체가조금그럴수있긴한데근데어쩔수없어요일단여기서넘지못한다면은스토리는더이상기대되지않을것이고하니까자일단은요오늘은요쯤에서마무리짓는거라니까자다음에이어서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정말조금많이좀빡셌는데그소음에웰라때문에제멘탈이한번더파사삭될뻔했으니까요자일단은다시말씀드리면오늘은요쯤에서마무리짓는거라니까다음에이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트위치어보신분이요팔로우맵부탁드리고유튜브보신분구독과좋아요버튼을주시고아프리카부터주시고추석과지금특히많이부탁드립니다자지금까지파렌즈패키스였습니다자지금보신분팔로우맵부탁드리고유튜브보신분구독과좋아요버튼을주시고아프리카부터주시고추석과지금특히많이부탁드립니다와근데진짜빡셌다이거초창기때도빡셌나저나중에또더살펴봐야겠습니다만어느쪽이빡셌는지는좀비교를좀해봐야될것같아요제가물론나이가있다보니까이제는힘들구나라는걸느끼긴하는데이렇게까지빡셌는지좀생각을좀해봐야겠어아니그해봐야겠는거지무슨노래를들어드릴까요마무리노래들항상생각중입니다만가만있어봐아이거있었지요아마무리노래를뭘로하나늘항상고민을하고있어요지금이제비가뭐그친다고할때그러니까어차피계속해서비도내리고있다라는거좀알아두셨으면좋겠고요예뭐아정말오랜만에비가내리는것같아요그치정말로
아, 라이머는 일단 해놨다. 어, 라이머 해놨어. 이거 먹고 됐고. 아, 일단 바캉스가 좀 더 떠나게끔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만은 바캉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죠?